클럽에서 파티를 하고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회원 수가 300명이 넘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연세대를 나와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회장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명문대생을 포함해 주요 13개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고가 외제차, 고급 호텔, 대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혜택을 내세우고 면접으로 선발한 회원들에게 포화 술자리 등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약 소굴이었습니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에게 액상 대마를 시작으로 LSD, 케타민 등 점점 더 강한 마약에 중독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약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고급 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동구매로 싼 값에 사들인 마약을 중독된 동아리 회원 등에게 두 배로 비싸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호화 파티를 열어 더 많은 동아리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아리 회원들은 서로 입단속부터 했습니다. 심장이란 말이야. 나만 입단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반응해야 돼. 검찰은 모두 14명을 적발해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럿이 모여 파도타기를 하면서 흥겹게 술을 마시는 젊은 남녀들. 평범한 대학생 친목 동아리 정도로 보이지만 이들의 대화 내용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약도 지금 최근에 막 필로폰 해가지 투약으로 재판받고 판결 난 거 보면은 몰랐다고 하면은 문제야. 나는 그냥 누가 준 클럽에서 준 술을 마셨는데 나는 마약 한 줄도 몰랐는데 그게 마약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해서 무죄 받은 게 꽤 있거든. 누가 준 술을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었다. 마약인 줄 몰랐다면 무죄다. 명문대 출신도 포함된 이 동아리의 실체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무려 300여 명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 동아리. 요즘 뭐 같은 대학 안에서도 동아리가 잘 안 되는데 대학의 장벽을 넘어서 대학 간 연합 동아리 300여 명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데입니까? 그러게요. 이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2021년도에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카이스트에 다니던, 그러니까 명문대를 줄줄이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외모도 뛰어나고 뭐 교우관계 좋은 이런 대학생들 위주로 친목도모를 위해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른바 스카이라고 하는 그 명문대들 포함해서 의대나 약대 다니는 학생들, 뭐 또 법학전문대학원 응시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주로 있었고요. 좀 신기한 게 면접까지 치러가면서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비도 10만 원씩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2위 규모 300여 명이 이 모임에 같이 함께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동아리 회장 만들었다는 이 30대가 예. 2022년에 마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겁니다. 호기심으로. 그래서 자기가 마약에 빠지고 나서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그 임원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까지 이걸 권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비 10만 원, 면접까지 보면서까지 들어가야 할 동아리라. 자, 이렇게 단기간에 회원이 확 몰린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은 대학생들 많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 혹시 가입하게 되면 뭐 외제 그 호텔이라든지 외제 자동차라든지 페스티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많이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식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선발도 학교라든지 뭐 성별, 연락처 무조건 적어야 되고 온라인 면접을 좀 해야 되는데 MBTI 같은 것도 좀 적어야 되고, 다만 얼굴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좀 이상한 목적을 가진 사람, 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은 면접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지원서를 통해서 걸러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좀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해서 별도 행사를 만들어서 술도 마시면서 뭔가 경계심이 좀 흐트러졌을 때 최초는 액상 대마 제일 약한 거죠. 이걸 권하고요. 나중에 투약에 응한 그 회원들을 상대로 액상 대마를 시작으로 신종 마약 LSD 같은 거 또 케타민 이런 어떤 좀 높은 점차 강도가 높은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자주 나온 사람들 위주로 선별해서 모임을 따로 별도로 만든 건데
아무래도 뭐 조금 로열티가 강한 애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마약을 권했을 때 그 관계도 친밀했을 것이고 또 이 동아리에 대한 이 충성심도 있으니까 더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게 사실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굉장히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발전을 했는데 액상 대마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심각한 마약으로 이어졌고요. 이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은 메모나 메시지를 보면 뭐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다.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나오고요.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뮤직 페스티벌, 고급 호텔, 제주도, 태국 또 아주 장소를 분분하고 여러 군데서 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관련 대화를 할 때는 줄임말을 쓰거나 텔레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심지어 여기서 수익 사업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임원진들은 하나에 10만 원에 사면서 보통 회원들한테는 뭐 20만 원, 싸게는 1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 대금만 1,200만 원 정도를 지금 밝혀냈고요. 그 외에도 무통장이나 현금 등의 거래 내역은 지금 찾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는 지금 빙상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말이죠. 대학생들이 마약을 했다 이러면은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이 고등학생 마약 뭐 범들도 이렇게 마약사범도 나오는 마당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무뎌졌다는 상황이 더 좀 가슴이 아픈데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이 대학 연합 동아리 실체 황당하게도 이 동아리 회장 때문에 그 수면 위로 이 전모가 밝혀졌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동아리 회장이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에 한 호텔에서 단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여자친구가 배드트립을 겪으면서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배드트립이 뭐예요? 네, 배드트립은 마약 투약량을 늘리면서 불안과 공포 등 불쾌한 느낌을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단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공판 검사가 이 남성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을 연거푸 송금받은 흔적이 나온 건데요. 검사는 술자리 금액 등을 나눠서 내는 일명 엠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마약을 같이 샀거나 팔았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 거래 내용 등을 추적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사건, 뭐 마약 사범들이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정말 문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얘들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겁을 안 먹었어요.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차피 기소유예야. 자, 동아리 임원과 다른 공범이라는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오빠 나 진짜 월요일에 전화 왔거든? 월요일에? 검사가 검사인 것 같아. 경찰에서 전화 왔다고? 일단은 나 19일에 가기로 했거든. 암튼 괜찮아. 오빠 정도 빼고는 다 기소유예 나올 것 같아. 마약사범 요즘 얼마나 많이 잡히는데 그거 다 재판 언제 하고 있어? 근데 이게 팀장이란 말이야. 나만 입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물어야 돼. 오빠 며칠에 가? 나 다음 주 갔다 와서 후기 좀. 알겠어. 알았어 오빠 화이팅. 우리 다 같이 잘 되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정말 이게 대화를 듣는데 참담할 정도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마약이 적발이 되는 상황인데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누구 빼고는 다 기소에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약 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마약 사범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까지 일일이 다 기소를 하겠느냐 이런 취지인 거고 얘기하신 것처럼 모른다고 해라.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모르고 뭐 다른 사람이랑 술 마셨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건데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름대로 자기 통하지도 않을 대책이랍시고 이게 뭐 나만 모른다고 입 다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일종의 팀전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휴대전화 또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고 포렌식 못하게 해야 된다. 누구 하나만 여기서 입을 열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이게 좀 버텨내자. 이런
아, 진짜 이게 대학생들, 더군다나 다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거의 막 명문대생들이 끼어 있는 그런 동아리라고 하는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죠? 자, 그래서 얘네들 진짜 기소유예로 끝났습니까? 자, 일부 기소유예 되긴 했습니다. 이제 그 동아리 회장 같은 경우는 추가 기소가 됐어요. 마약, 뭐 투약, 매매 이런 거 추가 기소가 됐고 한 4명 정도는 임원진 회원, 4명 정도는 구속 기소됐고요. 2명 불구속 기소, 8명이 기소유예 받은 건 맞아요. 진짜 기소유예 나왔네요? 저 사람 말이 맞냐고요? 아닙니다. 정말로 투약 사실이 아주 미약하거나 또 검사를 합니다. 체내 검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일회성이고 뭐 이랬을 때나 가능한 거지 이 사람들 말대로 되는 경우는 없고요. 조건부 기소유예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고 지금 마약 혐의 있는지 조사를 하고요. 검찰에서. 또 지금 SNS에 9천여 명 또 조사를 한다고 텔레그램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한번 하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 되면 중대한 범죄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호기심에 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자, 저 말씀드렸다시피 명문대 출신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뭐 로스쿨 시험을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친구, 그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의대생도 있다고 하고 서울의 유명한 또 명문대 재학생들이 있다. 저희가 명문대생들이 마약을 했다니 뭐 이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교수님. 그 명문대생들이면 그 사람들이 명문대학을 다니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기까지 많은 사회적인 혜택을 받았던 애들이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마약을 한다니까 정말 기가 차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혜택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된다고 쳤는데 마약 중독에 빠진 의사다? 그럼 너무나 많은 환자들에게 큰일일 거고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생들 엄벌에 좀 쳐야 된다. 왜냐하면 동아리 하나가 이렇게까지 마약의 동아리가 되면 앞으로 그 후배들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받을 영향도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이 임원진들 주도자들은 완전히 엄벌에 처해져서 이게 진짜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이라도 퇴학한 모두가 다 정말로 형사 고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 임원 회장이라는 사람은 성폭행을 하고 또 뭐 그거 또 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적도 있고 무고를 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마약에 취해서 남포 운전까지 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저는 좀 사회와 일정한 기간에 좀 격리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